안녕하세요. 영화 흔적만 남아에서 안도현 역할을 맡은 배우 이한울이라고 합니다. 인도 노이즈 국제 영화제 제10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시작할 때 은둔형 외톨이라는 인물에 빠져서 연기를 하는 거라서 처음에는 솔직히 큰 어려움이 없이 뭐 컴퓨터 보고 자고 일어나고 뭐 그렇게 조금 암울하고 우울한 캐릭터로 이렇게 연기를 하기 쉽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죽게 된 걸 알게 되고 영혼이란 걸 알았을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바로 눈물을 흘렸어야 할 때 살짝의 걱정? 바로 이렇게 울 수 있을까? 짧은 시간 내에. 네, 그게 조금 장애물이 아닌 장애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려움보다는 편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도연 역에서 그 몰입하기에 제 성향? 제 성격이 조금 많이 닮았다고 느꼈고요. 그래서 처음에 대본을 보고 감독님이 뭐 이렇게 요구를 하셨을 때 뭐 보다 편하게 몰입을 해서 연기를 쉽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좀 솔직히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요. 혼자 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좀 좋아라 하거든요. 그래서 뭐 진짜 그렇다고 제가 은둔형 외톨이는 아니지만 그래서 연기를 할 때보다 조금 더 몰입을 쉽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. 처음에 제목과 대본을 받았을 때 흔적만 남아? 이게 뭐지? 뭐 떠나간 연인에 대한 뭐 붙잡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는 건가? 아니면 나의 흔적을 놓고 떠나는 건가?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접근을 했었는데요. 이렇게 깊은 은둔형 외톨이 그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현상이 담긴 메시지가 있는 줄은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.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희 영화 흔적만 남아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